전주만 들어도 신이 나는 또 옛 생각이 소환이 되는 그런 곡들이 있죠. 바로 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1996년 가요계 차트를 강타했던 1세대 인기 아이돌 그룹. 야, 1세대라고 하니까 조금 이 먼 옛날 같긴 한데, 예, 최고의 전설적인 그룹이죠. H.O.T의 캔디 듣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서 한다. 오늘 보이그룹 멤버에서 솔로 가수로 또 사업가이자 MC 연기자로도 맹활약 중인 만능 엔터테이너 토니안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안입니다. 네. 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이제 저희 시상식 때 처음, 아니, 처음이 아니라 그때 마지막으로 뵀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보다 왜 더 어려지셨어요? 거짓말 아니라 진짜인데. 역시 DJ로서 탁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인데. 오. 아,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어제 제가 메밀국수를 먹고 자가지고 조금 부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 네. 아, 이, 오. 어머니. 네.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어머님 잘 지내시고요. 지금도 강원도에서. 예, 아무래도 강원도 뭐 워낙 공기 좋고, 그렇죠. 네, 물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머님의 건강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옥진 여사님, 네네, 예,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뭐 이제 뭐 저보다 훨씬 유명하시기 때문에. 양선경님, 10대 시절 우상이었던 H.O.T. 토니 오빠 나오신다고 해서 보라를 켜고 대기 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김민아님은 토니 씨가 라디오에 나오신다고요? 우와, 동물농장 오빠. 동물농장 오빠. 네. 주현진님은 단진을 사랑해. 야, 내 이름이 왜 단지가 아닌 거야? 라면서 속상해하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네. 아, 장씨만 아니면 사실 단지가 괜찮은데. 네. 아, 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제 나눴던 대화였겠죠, 이게 주현진님. 네, 그렇네요. 레드님이 H.O.T. 1집 때부터 팬이에요. 토니안 씨야? 동갑입니다. 아. 3집 때 처음으로 울산 로얄 예식장에서 했던 비공식 팬미팅도 기억이 나요. 연습벌레 토니안 씨 끼니거리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연습하세요. 이번 콘서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참 참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의 팬들이 여전히 그대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제 인생의 그 어떤 삶의 미스테리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그래서 팬분들을 만날 때 물어봐요. 왜 저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좋아해 주시냐. 근데 뭐 항상 뭐 정확한 답변은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보면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잘하고 잘생겼고. 아. 그리고 중간에 실수를 안 했잖아. 큰 실수 안 했잖아. 큰 실수. 네. 아, 뭐 큰 실수를 하긴 했었어요. 아예 됐어요. 네, 하긴 했었는데. 예예 예, 예. 네.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아, 네. 예 예. 이 정도면 요즘 보세요. 그 정도면. 예. 아, 일단 뭐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그 어렸을 때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어,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20대 때는 뭐 30대 중반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냥 아마 그쯤 되면은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40 중반까지 이렇게 활동을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 못했죠. 잘된 일이지 뭐예요. 아, 그럼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네. 아유, 좋은 일이에요. 아, 우리가 오늘 토니안 씨를 이렇게 모신 게 뭐 아까 문자로도 소개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화요일 6월 5일과 6일이죠. 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100주년 콘서트홀에서 6년 만에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 네. 라는 소식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어떤 일이에요? 갑자기 네. 어떤 일이냐 물어보셨어요. 어쩐 일을 6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본업이 음악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음악을 항상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현생에 좀 치였다 그러나. 예. 제가 지난 한 7년 정도를 그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의 뭐 특히 이제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오해를 하시는 게 예. 이제 다른 분들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영업을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역시 도사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제 본업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올 초 예. 회사를 좀 정리를 하면서 그랬구나. 예. 사실 좀 힘에 부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좀 정리를 하고 좀 쉬고 그러고 나니까 아, 다시 바로 생각난 게 음악이었구나. 그럼요. 네, 음악이 하고 싶다. 아하. 그래서 나의 음악을 함께 또 듣고 싶어하는 분들과 한번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7년 동안은 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었다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진짜 나의 장점을 온전하게 네네네 보여주고 또 이게 즐길 수 있는 아 진짜 그래서 참 올해 되게 설레이고 더 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미영님이 아까 우리 토니 씨가 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변치 않게 좋아하고 따라주는지 모르고 미스테리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미스테리라니요 오빠니까 좋아하는 거죠 네 라고. 보세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한수정님은 본업하는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올콘합니다 토니안 콘서트는 올콘이 진리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신곡도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콘서트도 콘서트지만 좀 음악을 새로운 곡을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제가 신곡을 두 곡을 두 곡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 팬들이 얼마나 잠깐 콘서트 자체는 지금 6년 만이지만 네 신곡을 낸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신곡은 제가 이제 H.O.T 콘서트 때 예. 예, 신곡을 내긴 했었어요. 한 4년 전이죠. 아. 네. 그때 이제 뭐 특별히 뭐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진 못하고 예, 그냥 음원만 제 이제 솔로 무대 때 아하. 보여드리려고 이제 음원을 발매를 했었고 한 뭐 4년 만이죠. 네. 그래서 요즘 연일 연습 중이시라고 네. 춤과 노래를 SNS에 이게 체력의 문제일까 노래 안무의 문제일까 정말 한 번 추면 죽네 죽어라고 올리셨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네. 한 번 추면 죽는 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공연 자체를 좀 제 음악도 하지만 조금 다른 분들의 이제 음악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중에 굉장히 어려운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 그래서 이 노래만 하면은 정말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댄서분들도 댄서분들은 그래도 사실 체력이 굉장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하죠. 댄서분들도 바로 다 들어놓는 그런 이제 정말 강력한 댄스곡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말해주면 안 돼요? 아 요거는 좀 제가 안 돼 스포일러요? 예, 좀 궁금한데 비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우리 고윤덕님께서 오 신곡이 나와요? 오늘 들려주시나요? 하시는데 네. 아니 그 공개 날짜가 따로 있죠? 네 공개는 아마 6월 5일 예, 콘서트 당일날 예, 짠 하고 낮에 이제 발매가 되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제목이 마이마이예요. 마이마이? 네 마이마이. 어 그 마이마이인가? 그 마이마이예요. 아 그래요? 네네. 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는. 아 그렇죠. 예. 아 맞다. 이거를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지? 카세트 플레이어? 그렇죠. 카세트 플레이어. 아 포터블 카세트 플레이어. 맞아요. 예. 우리 소위 워크맨이라고 불렀던. 네네 맞아요. 워크맨. 예. 그 마이마이라고 지은 이유가 딱 그겁니다. 이제 그때 어떤 레트로한 감성, 레트로한 음악, 그리고 제가 기존에 불렀던 이제 솔로 앨범에 있던 곡들도 조금 편곡을 레트로한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타이틀로 뭐가 좋을까 하다가 딱 그냥 떠오르는 게 그때면 그냥 딱 그거잖아요. 마이마이. 아~ 네. 그래서 마이마이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뭐 이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이게 살짝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카세트 테이프
예, 관련된 거라고? 네. 오. 제가 그래서 아, 이 공연을 막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또 공연을 보러 오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아, 뭔가 좀 이렇게 소장하면 좋을 법한 그리고 정말 옛날 그 추억 소환될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제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아, 너무 좋은 생각이다. 예. 해서 아. 제 신곡을 이제 거기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넣어서 아. 이제 그냥 선물로 아. 예. 오시는 모든 분들께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걸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뭔가 그 앞선 발걸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이 처음으로 네. LP 판매량이 이 CD 판매량을 앞지른 해였거든요. 아, 진짜요? 작년이? 근데 그 조사를 하나 더 했대요. 네. 이 LP를 실제로 산 구매자들이 네. 실제 LP 플레이어가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다. 절반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네. 전시해 놓기 좋으니까. 맞아요. 소장 가치가 있죠. 네. 네. 카세트 테이프도 그렇지 않을까? 뭐 다시 이제 플레이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근데 그 음질은 뭐. 아, 황보이정님이 테이프 선물 정말 굿 아이디어라고 말씀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방수경님이 중학생 딸은 동물농장 아저씨인 줄만 아는데 동물농장 아저씨라니요. 오랜만에 토니 오빠 토크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아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동물농장 뭐 삼촌 아저씨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저는 뭔가 할 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 미우새 때도 미우새 아저씨. 아. 그리고 이제 동물농장 하니까 동물농장 아저씨. 그러네. 예. 근데 이 아저씨에서 갑자기 조금 약간 삼촌으로 변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어떤 거죠? 그 NCT라는 그룹이 예. 캔디를 이번에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앨범을 냈잖아요. 예.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게 이제 되게 돌풍이 되면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어린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아하. 어? 캔디 아저씨, 아하. 캔디 삼촌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가수로 다시 좀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네, 상황이 됐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왕왕이더라고요. 맞아요. 리메이크인데 사실 그렇게 오래된 노래가 아닌데 원곡 가수를 모르고 그쵸.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네. 분들도 이제 많을 수 있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가요를 즐기시다 보니까 그래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크리스탈님이 자주 가수 토니안을 볼 수 있는 콘서트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콘서트를 잘 즐기기 위해 단지들이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체력이라던가 그런 거요. 아. 단지? 아, 단지가 이제 아마 팬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진짜 좀 예리하시네요. 체력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 예. 왜냐면 이제 저희 팬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앞으로 나란히 하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지만, 예. 사실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뭔가 막 열정이 이제 사실은 조금씩 이제 힘이 좀 체력이 없으면 열정도 사실 조금 이제 부족해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 조금 마음의 준비와 또 좀 기본적인 체력은 준비를 해 오시면 더욱 더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콘서트 오시기 전에 다들 뭐 치킨 한 마리씩 드시고 가면은 네. 이제 그 칼로리 다 소비하고 간다. 네네네.라는 심정으로 즐겁게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근 또 이 아니 근데 최근도 아니지 배우로 제가 전에도 본 적 연기하시는 걸 봤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웹드라마 오영심에서 그 연기를 하고 계세요. 네네네. 이 어때요? 연기 재밌으세요? 연기요. 사실 재밌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예.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던 분야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와 내가 지금까지 HOT 신인 시절 이후에 이렇게 많이 혼나본 적 있나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모르던 거니까 더 또 매력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재밌고 막 설레이고 막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예. 사실 방송은 틀리는 게 없잖아요. 예. 뭔가를 하면 뭐 편집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 살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어. 연기는 그냥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비춰지는 어. 거다 보니까 이거는 뭐 꼼수도 없고 예. 편집도 없고 어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배우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게 제일 크지. 예. 그러니까 이제 대사도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것도 감정 연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저는 아 진짜 배우분들 좀 더 존경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랑받을 안 하는 게 없는 그런 엔터테이너예요. 자 우리 토니안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어?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아 네네네. 토니안 씨는 예전에 자신의 집을 여기처럼 꾸며서 화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본 미우새 어머니들이 설마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24시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곳 과연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노래방, 2번 사진관, 3번 편의점. 힌트? 아 힌트요? 어? 아 다른 두 곳은 가끔 가지만 네 이곳은 굉장히 자주 가게 되죠. 네 요즘 그 스티커 찍으러 많이 가시던데. 어? 아 그렇구나. 어. 근데 스티커를 찍으러 사진관을 가진 않지 않나요? 이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끝곡을 준비했는데 토니안 씨 곡이거든요. 네.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네, 토니안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들으시겠습니다. 허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투테스 코너 이 맛에 산다.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신곡도 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수 토니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한수정님께서 아 원곡도 좋지만 오빠 버전도 정말 좋아요.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하셨는데 우리 2부 끝곡으로 나가는 곡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아... 이 곡을 왜 리메이크를? 사실 제가 015B 선배님들의 정말 열렬한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 짝사랑을 하면서 어허.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네, 눈물 많이 흘렸던 그런 노래라서 그렇군요. 네,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였을까 노래방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노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참. 우리 중학생 때쯤 나오지 않았나요? 예, 맞죠? 그랬을 거예요. 아, 그때 이미 실은의 아픔을. 제가 학창시절 내내 짝사랑만 해가지고 아이고. 예, 거의 6년? 오, 예, 6년? 오. 그래서 제 학창시절의 모든 음악들은 우울해요. 예, 노래들이 대부분 우울하고 오태오 씨 음악 들었죠? 네 그렇죠. 들었죠? 기억 속에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렇군요. 예. 아이고 우리 고윤덕님이 이 노래도 콘서트에 부르시겠죠? 어? 왜? 아니야? 스포야? 이 노래는 부를지 안 부를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하는 거였는데 우리 고윤둥님 때문에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건가? 네. 아 직관하시는 분들 진짜 나라를 전승에 구하신 분들이에요. 부러워요 라고 또 전해주셨고요. 네. 왜 부러우세요? 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네.
다른 일이 있으신 거죠. 네. 이분 정말 뭔가 그 시급한 일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고 김준희님이 야, 이 보라를 안 켤 수가 없어요. 토니안 씨, 아니 발라드 곡은 처음 들어보는데 발라드에 최적한 목소리였네요. 아, 감사합니다. 전 사실 HOT 팬은 아니었지만 오늘부터 팬할게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쇼에 나오길 정말 잘했네요. 아, 이 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 정말 큰 일이죠. 예. 지금 또 이렇게 팬분이 또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앞으로, 팬까지. 김준희님, 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목격담도 같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목격도 나왔네요. 포레버님이에요. 팬 친구들이랑 압구정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 갔다가 토니 오빠 만났어요. 오빠 나가실 때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테이블 계산을 다 해주시려고 지갑을 여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 오빠가 다음에 만나면 사줄게 하셨는데 그 다음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언젠가 오겠지 뭐. 그렇죠. 네, 제가 또 지갑을 또 잘 안 갖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만나도 혹시 제가 못 사드릴 수도 있는데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때 열었던 게 지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딴 거 아니었을까? 지갑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안 갖고 다니는데. 그렇죠. 잘 안 갖고 다니.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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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하나 뭐 맞아요. 가끔씩 들고 다니고. 네. 이현영님이 토니 또 오니 토니아 무드가이 인간 캔디 단지 대통령 승호 왕자님 별명 부자 토니 안 씨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은 뭔가요?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승호 왕자님은 왜 승호 왕자? 아 저건 이제 아마 예, 이제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는 왜 항상 이 보이 밴드들이나 이런 그룹들은 저 왕자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크게 이렇게 아 그냥 그래서 이름에다가 왕자를 붙여서 예 그냥 난 또 뭐,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네. 민망한 좀 별명이긴 하고. 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별명 중에는요 이제 제일 마음 듣기 그냥 편한 토사장. 도사장. 네. 좀 그게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그게 되게 입에 익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뭐 지금 사업은 하고 있고요. 아? 예. 오. 엔터는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오, 다른 아니, 또 그럼 몇 개를 예. 하는 거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사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뭐 사업 뭐 사장 때문은 아니고 그냥 그게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편해진 것 같아요. 그 호칭이. 예. 왜냐면 뭐 대표 이런 거는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예, 그냥 토사장 되게 정겹잖아요 이렇게 예, 동네에 있는 그런 그렇죠 예, 그렇죠 슈퍼 사장님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친근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사업은 그러면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있으면은 사업 자체에도 재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20대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왕성하게 음악을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저희 팀이 이제 해체를 하고 혼자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진지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음악만으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네, 앞으로 내가 과연 정말 미래가 있을까? 나는 좀 걱정이 많았다 보니까 좀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예. 덕분에 괜히 바빠지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체력과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음주 이런 게 이제 아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술을 많이 하게 되죠. 일의 연장선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군요. 안 되는데. 근데 또 그게 즐거워서 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그런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고윤정님이 지역 콘서트는 계획이 없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아 지금 네, 또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아 임혜영님이 뭐 새로운 사업 또 하신다면서 했는데 뭐 무슨 뭐 우리보다 더 많이 하러 그건 그냥 넘어가고. 네네. 자 우리 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네. 무슨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를 냈다는데 아. 이게 그 뭐 사업이랑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떤 소송이었죠? HOT 상표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HOT가 HOT 상표를 못 썼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SM 기획사와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 한 개인이 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SM의 직원이셨던 분이 아, 직원이었던 사람이 그분이 이제 상표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초반에는 이제 원만하게 좀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서 근데 뭐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하게 돼서 오래 걸렸나요? 네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다시 찾았죠. 네, 수년이 걸렸는데 수년이 이름을 다시 찾은 H.O.T가 네. H.O.T 이름을 못 썼다. 그래서 19년도 H.O.T 콘서트 때 H.O.T가 아니라 High 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했다. 네네. 야.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사실 H.O.T라는 말을 좀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 중간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 되게 물론 그때 어떤 체계가 아직 덜 잡혀 있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걸 선표권을 직원이 가지고 있지? 이상한 일이긴 하네요. 뭐 그건 이제 내부 사정인 것 같아서 자세한 거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어허. 근데 뭐 일단은 이름을 찾았으니까. 그렇지.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H.O.T라고. 예, 공연도 할 수 있고, 아이고, 뭐 곡도 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이름을 찾았다. 이름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토니였는데 이름이 갑자기 뭐 타니, 예, 타니에서 이제 다시 토니로. 아이고, 예. 그래요. 아 이래저래 뭐 축하할 게 너무 많은 토니 안씨입니다. 올해가 데뷔 27주년이에요. 27. 네. 요즘 가끔 헷갈렸었어요. 내가 27이었나 28이었나. 예, 이제 참 그만큼 가끔 나이도 헷갈리시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네, 있어요. 예. 네. 왜냐면 올해 또 이제 그 변경되는 게 있잖아요. 아, 맞다, 맞다. 6월부터 예, 예. 6월부터 변경되는 게 맞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뭐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6인데 한국 나이로. 예. 아니 그럼 다섯이라고 해야 되나 여섯이라고 해야 되나 막 예 그래서 78년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를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계속 뭔가 그 똑같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괜히 뭐 관설 더 어려 보이려는 거야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몇 년도생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H.O.T 노래가 아니라 솔로 가수 토니 안 씨의 명곡들을 차례로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런 적 없죠. 헉,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한 번도 없죠, 이런 적. 없어요. 아... 네. 이렇게 음악을 소개해 주는 곳은 흔치 않죠. 네. 화지용 씨가 이런 곳입니다. 역시, 예. 역시 프로페셔널. 그렇습니다. 나온 느낌이 듭니다. 우리 토니 안 씨, H.O.T의 토니 안이 아니라 솔로 가수 토니 안의 곡들로 채워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곡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이 사랑은 가질 수 없을 때 더 아름답다 네. 라는 곡인데 정규 1집 타이틀곡이에요. 네, 이제 솔로 이제 데뷔곡이고요. 예. 네. 직접 만드신 곡이죠? 네, 네, 네. 와, 많이 떨리셨겠어요, 이때. 솔로 앨범이기도 하고. 정말 이 곡 그 멜로디만 100번은 수정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만큼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아하. 예. 만들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앞에 도입부 부분은 아다지오. 네네네 맞아요. 아다지오를 굳이 이제 가져오신 이유가 또 제가 사실 그 라인이 너무 좋아서 아 원래 좋아해서 그 스트링 라인이 너무 좋아서 이제 아 이걸 활용해서 이걸 샘플로 음악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미스터리가 네. 풀렸어. 네. 그 바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대요. 아 그런가요? 아 다행입니다. 자, 아유 당시 준비하면서 몸무게가 엄청나게 빠질 정도로 많이 고생해서 만들었던 솔로 앨범 1집의 타이틀곡 사랑을 가질 수 없을 때 더 아름답다 우리 마저 들어보시죠. 자 이번 두 번째 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6년에 나왔던 정규 2집의
타이틀곡입니다. 직접 제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목은 유츠 프라카치아입니다. 유츠 프라카치아? 네. 유츠 프라카치아? 아, 이게 전설의 꽃 이름인데요. 유츠 프라카치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 죽는다는. 정말? 네, 네, 그런 전설의 꽃인데 그래서 그 꽃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목을 어렵지만 네, 짓게 됐었어요. 오~ 절대 외우기 프라카치아? 어렵습니다. 네, 한번 들으면 네. 꼭 치약 그 이름 같은데. 아, 그런 꽃이 근데 실존하는지는 아무도 확인을 못한 꽃이고 전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어디 신화 속에 나오는 꽃인가 보다. 네. 어, 너무 신기한데 처음 알았어요. 이 곡이 당시에 가요 프로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 어땠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사실 솔로 곡이다 보니까 부담이 컸었어요. 되게 컸고 사실 1위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셔서 네. 아, 이게 거의 뭐 마지막 1위 곡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편하게 더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담 없이. 아, 그렇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솔로를 냈는 이제 앨범을 벌써 이제 20째인데 네. 어찌됐든 아, 좀 H.O.T가 아니라 솔로 토니 안으로서도 인정을 좀 받을 때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마침 또 1위를 하고 정말 영광이었죠. 그 이후로는 걱정을 조금은 덜었군요. 네. 아하. 그러면서 좀 음악 방향도 좀 바뀐 것 같고 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이구. 자, 그러면은 일종의 어떤 뭐 터닝포인트가 됐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곡인데 한번 마저 들어보시죠. 그런 놓지 마. 네 욕심으로 더 미치게 만들지 마. 더 보고 싶어. 날 버린 너 겨우 잊은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듣고 계신 곡은 2011년에 나온 곡이에요. 미니 네. 4집에 담겼던 탑스타라는 곡인데요. 이 곡 누가 만든 곡이라고요? 네, 누가 좀 연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느낌이, 네. 느낌이. 뭔가 뛰어야 될 것 같고 막. 예, 예. 네. 네. 싸이 씨가 아하. 네. 곡을 주셨습니다. 싸이 씨가 만든 곡. 네. 이 곡이 아버지를 위한 곡이에요? 어, 아버지를 위한 곡은 아니고요. 예.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예. 어, 이게 참 재밌는 게 싸이 선배, 아, 싸이 형님이죠. 예. 싸이 형이 그 강남 스타일을 히트치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주신 곡이었어요. 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을 줬을 수도 있는 아하. 그 상황이었는데 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싸이 형이 이 형수님을 위한 곡으로 이 곡을 만들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예, 자신의 어떤 연인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만들었던 곡인데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막 자랑을 하시면서 아, 이거 내 와이프를 위한 곡인데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셨었어요. 아니 와이프를 위해서 만든 곡인데 왜 줬을까? 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구차한 변명. 근데 저는 이제 곡이 일단 좋아서 예, 네, 아 좋아요. 뭐 감사하다고 받았죠. 네. 아, 신난다 느낌이. 처음 해봤어요 이런 좀 신나는 스타일의 곡을. 오, 네, 제 앨범에는 신나는 곡이 없습니다. 이번 신곡은? 어, 이번에도 반 신나요. 네. 반 신나? 네, 그래도 반 반은 신나. 신나잖아요. 네, 반은 신나요. 아, 좋네.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잘 듣고 왔습니다. 이 저는 이런 곡에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발라드도 아. 물론 발라드는 일단 기본으로 어울리는데 이런 그 신나는 곡, 즐거운 곡을 부를 때 이 목소리가 가진 장점이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정말 어, 이런 칭찬은 또 제가 처음. 아니 진짜로 네.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뭐 팬분들은 해주시지만 네. 그거 진짜라니까요. 아. 팬분들이 진실을 얘기해준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좀 자기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게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좋은 거긴 한데. 네, 근데 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 그러면 예. 이제는 좀 더 밝고 예. 신나는 그렇지. 곡들을 한번 제가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토니안 씨의 노래, 또 토니안 씨의 이야기, 거기다가 또 본인들의 추억까지 소환되면서 아주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끝인사? 네.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라디오에 나오게 됐는데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이제 6일 정도 네, 남겨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나올 신곡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편의점이었고요. 당첨자 5309-7792 그리고 한수정님 축하드려요. 세 분께 우리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꼭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꼭 불러주세요. 예, 네.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수 토니안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